반짝 연말 특수를 노렸던 식당과 유통, 관광 등 지역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계엄 여파로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 지갑이 꽁꽁 닫혔는데 장기 불황을 이어오던 지역 경제가 사실상 초토화됐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6시 충주시청 주변입니다. 관공서를 보고 들어온 식당과 술집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 쇠퇴한 상권에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계엄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계엄령 떨어진 뒷날은 공 쳤어요. 장사하는 역사에 공 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계엄 전날까지 그래도 저녁 장사 테이블은 절반 이상 찼던 이 식당은 하루 매상이 4 테이블, 6만 천 원뿐입니다. 예년 이맘때 들어오던 송년회식 예약 전화도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 오고 또 이제 그런 계엄 떨어지고서는 아예 그냥 점심에 많아야 세 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탓에 공무원들의 발길도 많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시국에 누가 회식하면서 술 먹으면 욕 먹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여행업계도 울상입니다. 계엄 당시 일시적인 예약 취소로 그칠 줄 알았지만 동계 성수기를 앞두고 신규 예약 문의가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래 동계 시즌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해서 정상인데 사실 지금은 이번에 경기도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한 건 했죠. 안 그래도 깊어지고 있는 불황을 난데없는 계엄 선포가 과거 탄핵이나 코로나 때보다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있었는데 왜 계엄 선포를 해서 이렇게 살기 더 힘들게 했는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힘들어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충청북도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영환 지사는 다른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만은 안 된다고 해 탄핵 정국 장기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